우리 집 남자들이 비염이나 장염 같은 이렇게 염증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다가 네. 찾아봤더니 타트 체리가 좋다고 해서 네, 챙겨주고 있어요. 네. 네. 저도 사실은 타트 체리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타트 체리는 일반 체리랑 좀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먹는 일반 체리는 네. 우리가 좀 검붉은 색이 좀 달콤하잖아요. 네. 그런 체리는 스위트 체리라고 하는데요. 네. 네. 반면에 타트 체리는 우리가 좀 밝은 적색을 띠면서 강한 신맛을 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트 체리는 수확 후에 쉽게 좀 이렇게 변질되기 때문에 과육 상태에서 유통이 좀 힘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린 과육이라든가 또 원액, 또 젤리 등 가공된 형태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타트 체리를 챙기시는 이유가 가족들의 염증 질환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네네. 사실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없어요. 네. 하지만 조용히 우리 몸을 망칠 수 있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몸속에 암살자다. 오, 만성 염증이? 사람 죽이네요. 저는 그냥 아, 비염이 별거 아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정말로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 만성 염증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암, 심내혈관 질환, 당뇨 등을 일으켜서 전체 사망 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낮은 사람에 비해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남성에서 61%, 여성에서 24%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좀 손상시키거나 또 안에 파괴시켜서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타트 체리는 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정상세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항염작용, 또 항암작용 및 체내 면역 기능을 갖다 증진시키고 노화 방지를 또 돕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타트 체리를 항산화 여왕이라고도 또 불릴 수 있습니다. 야, 항산화의 여왕. 타트 체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일명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항산화 사총사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퀘르세틴, 캠페룰,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풍부해서 결국 항산화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갖게 된 건데요. 실제 이 타트 체리가 100g 기준에 우리가 아는 그 달콤한 스위트 체리에 비해서 안토시아닌이 약 5배 네, 많다고 하고 또 베타카로틴은 무려 20배가량 네,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타트 체리 속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여성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21일간 타트 체리를 섭취하겠더니 혈액 속에 염증 수치가 있거든요. 그게 네.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비만한 성인에게 4주간 타트 체리를 섭취하겠더니 염증 인자가 감소했으며 만성 염증 지표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트 체리가 염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한 걸 가족들한테 잘 챙겨주고 계셨었네요. 아, 그러니까 그 아내가 저희 집 여왕이니까. 여왕이네요. 이 타트 체리는 항산화의 여왕. 아우 여왕 마마 감사하옵니다.